그레이스는 포메를 이제 번식하는 곳에서 저희 미용샵에 이제 이렇게 그 미용을 하러 온 거예요. 그 견습생들이 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왔는데 왼쪽 다리가 이렇게 딱 위에 그냥 거의 허리 쪽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다리가 처음에. 아유, 다리 아파요, 우리 레이스가. 다리, 아야야야 해요. 응? 아야야 해요, 다리. 응? 너무 아기가 불쌍해서 번식하시는 분한테 이제 사정사정 좋은 데를 이왕 보내겠다, 치료하고 좋은 데를 이왕 보내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소유권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구조가 됐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바로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쓸개골 탈구가 이제 거의 너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안 딛고 아프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다리를 들고 있다 보니까 위에까지 거기 올라가서 붙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장님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이렇게 초기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붕대라도 감고 좀 고정을 해줬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빨리 진행이 된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한쪽 다리가 그러다 보니 얘가 세 다리도 버티다 보니까 나머지 다리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래서 수술이 빨리 시급한 상황이라 저희들도 마음이 조급하죠. 그 뒷다리까지 못 쓴다면은 또 이렇게 거의 뭐 앞다리만 의존해서 질질 끌고 다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레이스 수술을 시켜주고 싶어요. 네, 물론 뭐 수술비용이 양쪽 다리다 하니까 만만치가 않아서 쉽지가 않네요. 뭐 뛰지도 못하더라도 걷는 모습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네. 빨리 그레이스를 수술을 시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진짜 그레이스
내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탁 밀어서 걷는 모습이